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뭐니 뭐니 하더라도 좀 중량감 있는 인물들이 나서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든 간에 그런 효과나 방향이 10배, 100배, 1000배 정도가 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황교안 전 당대표와 대선 후보가 부정선거 특검 주장은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큰 기폭제나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공천 파동이나 패장으로서 우유부단함이나 실책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적절한 시점에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런 황교안 정당 대표가 정직한 그런 주제를 선택한 것은 정말 박수를 받을 만한 일입니다. 황교안 후보가 당대표 시절에는 제대로 된 단식에 승부를 걸 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가 이 부당한 현실에 그냥 적당히 타협한 인물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설령 대권 고지에서 큰 성과를 못 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 하나만은 제대로 밝혀야 되겠다. 그런 결기와 또 그런 종류의 위기감을 황교안 전 당대표가 갖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나라를 살리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황교안의 부정선거 인정과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특검 요구가 발신된 다음에 도저히 깨질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그 주류 언론과 그 밖의 주요 언론들이 금기어였던 부정선거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 29일 날 6시, 오후 6시 2분에는 MBC가 제목에서 부정선거라는 용어를 씁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11명 첫 회동, 황교안, 하태경 부정선거 의혹 놓고 공방 벌이다. 그 내용을 보면은 정말 오늘 간담회에서 황교안 전 대표가 지난 6월 대법원에서 관한 재검표 결과 많은 문제가 발견된 표가 다수 확인됐다면서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은 황교안 후보 말과 전혀 반대의 왜곡이 심하고 오해가 많다. 부정선거 논란은 종결됐다. 논란이 계속되면 선거 불복 정당이라는 의미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반박을 아주 짧게라도 MBC가 부정선거 의혹이란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3시 53분에 YTN도 또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황전 대표는 오는 29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간담회에서 지난달 대법원의 주관 아래 진행된 재검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선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당이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러자 물론 하태경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 시절 이 보고서를 발표해서 논란을 종결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하태경 씨가 이야기하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표한 미래통합당의 그런 문건은 아주 짧은 문건입니다만은 뭐 거의 리서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선거관리위원회와 그리고 신문기사 정도를 짜깁기 한 내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미 이 부정선거 문제를 안 하는 걸로 하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예의도 연구원이 작성한 그런 문건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제 이거를 보면서도 7월 29일 날 4시 31분에 오마이뉴스는 상당히 이 심층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난장판이 된 국민의힘 대선주자 간담회. 그 오마이뉴스는 상당한 지면을 활용해서 황교안 후보와 하태경 발언을 상호 대조합니다. 물론 뭐 우호적인 그런 시각은 드러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인상적이죠.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현장에 난입해서 들고 있던 다수의 유인물을 하태경 의원에게 투척하기도 했고 해당 남성은 당직자들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 나갔다. 황교안 전 당대표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검표 현장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될수 있는 투표용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명확히 밝혀야 된다. 관리인이 누군지 확인할 수 없는 투표용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28일 날 재검표 결과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 보이는 투표용지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태경의 의견에 대해서 황교안 전 당대표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다음 달 10일은 두 번째 재검표가 있고 9월만 하더라도 서너 군데 재검표가 더 있다. 이게 모이면은 객관적 판단이 가능해질 것이고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공인위조나 문서위조죄가 될수 있다. 뻔히 보이는데 그냥 놔둘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기사의 밑에 보면은 과거 부정선거 의혹을 공개적으로 부인하면서 반박해왔던 이준석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편도 들지 않고 거리를 뒀다. 뭐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보면은 아무튼 하태경 의원은 부정선거 없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목숨을 걸다가 부정선거가 밝혀지게 되면 그냥 깨끗하게 정치를 그만두기를 바랍니다. 뭐 정치인이든 생활이든 간에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고 사실에다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거짓을 덧시대 붙이면은 그거는 뭐 정치를 할 거는 자격이 없는 것이죠. 얼마나 겁을 먹고들 사는지 동아일보는 조선일보가 실은 배춧잎 투표지, 자석 투표지 등을 담은 전면 광고를 아예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겨레는 조선의 3배 분량인 3천만 원을 요구하며 사실상 광고 게재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언론들이 다 그냥 썩은 겁니다. 언론들이. 대한민국 언론들이 정말 오합지졸이 돼버린 겁니다. 이번에 대선 경선 참여자 모임에서 확인한 것은 황교안 후보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다가 대충 물러날 생각은 없는 것 같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 큰 수확입니다. 물론 그에게는 명예회복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이 사안을 그 어떤 사람보다도 늦게 들어왔지만 굉장히 확신하고 있다는 점을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렇게 후보들 모임에서 유튜브 채널 스칼리는 그동안 중량감 있는 사람이 나서주기를 바랬는데 국무총리를 역임한 황교안 전 대표가 나서기면서 확실하게 판이 커질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과 진실을 벗삼은 자들에게는 긴 기다림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사실과 진실이 이길 것으로 봅니다. 가끔 회의론을 개진하는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사실과 진실이 그냥 덮이게 되면 인류 역사가 없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 거대한 부정의 증거물들을 어떤 식으로 그걸 덮겠냐 이야기. 덮기 힘들다는 이야기죠. 주류 언론들도 결국은 계속 시간이 가면서 너무나 확연한 그런 증거물들이 노출되면은 입을 더 이상 다물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죠. 결국은 긴 기다림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바로 그 부분에 배팅을 하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